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장년수당 연 100만 원 지급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.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8만 3천 원씩 나눠주겠다는 공약이죠. 그런데 유재석 씨도 BTS도 기본소득 대상이라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연말 정산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늘리겠다며 공약을 내놨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김아림, 박성재 두 기자가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따져봤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이 실현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소극장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이민주 씨. 코로나로 관객이 줄면서 생활이 어려운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연 100만 원, 한 달에 8만 3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후보는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또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.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소 10만 명에게 연간 1천억 원 정도가 지급될 전망인데 유재석 씨나 BTS 같은 인기 스타들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.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이 후보는 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.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강조한 이 후보는 형광색 점퍼에 비닐을 쓰고 유명 안무가들에게 직접 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